네, 반갑습니다. 우영호TV 수능경제 연구실에 있는 저희 조교들과 그리고 저희 조교였지만 오늘은 PD로 있는 친구, 지금 얼굴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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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캐스트를 보게 되는 경제로 친구들, 우리 다 수능 경제로예요. 저를 포함해서 수능 경제로고, 저는 아시다시피 대학생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오늘 수능 경제와 그리고 공부에 관련된 또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 좀 얘기할 건데, 내가 누누이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들고 하고 이러는데, 요게 또 수능 경제 낭만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진행해 볼게요. 여기 지금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수능 경제 1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맞죠? 네네. 그러면 또 공부하면서 애로점도 있고 막 이랬을 텐데, 자, 나만의 공부하면서 힘들 때, 지칠 때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뭐 옛날부터 취미로 피아노를 했었는데,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곡을 연습한다던가 이런, 네, 것을 취미로 가져가면서 이런 리프레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피아노하고 이렇게 분위기상, 네, 맞지 않는데. 네네. 좀 이따금 피아노 한번 보여주실 거죠? 아, 그래야죠. 저도 피아노 좀 치거든요. 이렇게 분위기상, 네, 맞지 않는데. 민영아. 네. 민영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좀 다 공부 안 된다 할 때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영화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영화? 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에다가 이제 토요일 반 정도는 학원에 맨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공부를 하면 내가 제정신으로 입시를 마무리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요일에는 꼭 그 주에 개봉한 영화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나절 정도를 보통? 그냥 그 하루는 좀 놀 때 이제 영화를 본 거죠. 영화를 보면서? 네. 리프레시하고? 네. 어찌 보면은 집중과 선택이었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게 더 비효율적일 수도, 본인에게는? 저에게는 그랬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한 달 내내 공부하는 게 나에게도 맞지 않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좀 그게 효율성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보고 그래서 좋았을 것 같아. 우원이 이번 수능 경제 만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8명이 만점이거든 얘들아. 정말 희귀하고 희소한 자원이에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스트레스 풀었어? 슬럼프 오거나 공부가 잘 안 돼서 점수가 정체되어 있을 때 운동에서 무게를 올려가는 방식으로 극복했던 것 같아요. 헬스? 네. 공부하다가 점수가 정체되거나 할 때 있잖아요. 운동으로 무게를 올려가면서 도전하지 못했던 무게는 도전해보고, 그게 성공하면 성취감을 얻어가지고 다음날 공부할 때도 조금 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으면은 더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아? 네. 저도 강의만 일주일 내내 하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우리 지금 여러분에게 서포트를 하려면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도 투자의 개념?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애로점이 많잖아요? 애로점 얘기하지 마시고, 우영호TV의 수능 경제는 그 같이 가는 분위기에서 복지후생 어떻다? 너무 좋죠. 아, 진짜? 네. 최고죠, 최고. 이런 복지후생은 뭐 어디 뭐 대기업이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걸 받고 있죠. 아, 예를 들을 거 있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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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택시? 택시? 웬 택시? 택시? 택시 태워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 네. 이제 여러분, 예, 집에 갈 때 택시를 태워 보냅니다. 저랑 1년, 이제 2년 차잖아. 우연이는 어땠어? 일단 시급이 세고요. 아, 시급 대치동 최고입니다. 대치동 최고란 말 되게 조심해야 돼. 이거 못 나갈 수도 있는데, 학원 입건 카르텔 최고에 가까울 거야. 그렇죠. 최고에 가까운. 또한 회식도 이제 선생님 따라가시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시켜주시고. 아무거나. 네. 최근에 소고기 한번 얻어 먹었기 때문에 한우로 그것도. 한우로. 네. 원래 고기 구워주지 않는 집인데 고기 구워줬다 안 구워줬다? 구워주셨죠. 구워주셨습니다. 네. 저희 분위기 이렇고요. 지금 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일한 지가 이제 3주차.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끼는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최고의 장점은 재택근무가 되고요. 자,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 네. 선생님이 되게 잘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해줘요? 네. 자, 지금 우리 복지후생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이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같이 재유, 그리고 그전에는 수연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같이 하면 좀 전문성이 더 생기고 좋은 컨텐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이 메어오네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즐거워야지 효율이 발생한다. 자도 된다 피곤하면. 이거에 자도 된다. 하지만 할 때 제대로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모두에게 고맙다. 모두에게 고맙다. 제 친구 같은 한 동반자들입니다.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 이 친구들 1등급, 그 어려운 경제 1등급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1등급 받으려면 꼭 요거는 잘 정복해야 된다 하는 뭐 주제나 테마랑 뭐 그런 부분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저랑 마주치고 있는 친구가 몹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대각선에 있는 순서를 제가 정해서 우원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 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다.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푸는 게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기출 볼고.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례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나와서 응용될 수도 있어서 저는 기회비용을 잘 맞추는 게 수능 경제에서 고득점 맞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회비용 파트? 네. 맞아. 딱 다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디파트에 가면은 기회비용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갖고 문제가. 네. 그리고 올해 또 수능에서도 10번 문제 기회비용이 좀 색다르게 나왔고. 제유! 특히 한 2년 이상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고. 네. 테스트 모의고사 직접 참여도 하고 코인 모의고사도 같이 참여했고. 네. 그런 입장에서 너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었었어? 계속?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쉬운 문제들을 더 적절하고 빠르게,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균형을, 무엇보다 경제 핵심인 균형을 잘 알아야지.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가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그게 1등급을 맞는 비결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좀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더 물어보고 싶어. 왜냐면 전달하고 싶은 게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거든 지금. 아니 사실 균형은 수요 공급 그래프 만나는 점만 찾으면 되는데 왜 균형을 잘 해야 되지? 균형이 거래량을 결정하고 효율성은 이제 경제에서 우리 수능 경제에서는 효율성은 거의 거래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만들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만들 때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실제 평가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알면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수능 경제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게 시간 단축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자료 분석 특강 자문 특 만들 때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생산에 있을 때 조세 수입과 총 외부 효과 크기 변동분 이런 것 고려하는 것들도 결국은 균형과 벗어나고 또는 시장 실패에서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여 비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쵸. 그 인여는 다 거래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원이 그거를 선지로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민영이는? 저는 제가 질문 답변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기회비용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회비용을 구할 때 순편익을 구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찾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이게 질문도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초반 단원에서는 기회비용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끝까지 좀 고생한 게 GDP 3면등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개념 쪽이어서 약간 이제 다른 계산하는 문제들보다 좀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 GDP 3면등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다양한 그 글들이 나와도 거기서 필요한 걸 쏙쏙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GDP랑 기회비용이 제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공통적이었던 게 GDP 문제가 그때 조금 불편했었다는 얘기를 했었 여기 있었잖아, 맞지? 네,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었던가? 네. 그때 입시할 때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됐잖아, 지금 네가? 네. 니네 때가 GDP 문제가 처음으로 상당히 좀 불편하게 20번에 나왔던 거 맞아요, 맞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자료 분석 특강에서도 표현하려고 했고, 맞지? 네. 사실 난 작년에 수능 1등급 경제 받고 나랑 같이 질답을 달았었잖아, 1년 동안. 제가 우원이를 통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질답을 달려고 하니까 또 공부가 되고 해야 되는 게 있었지 않았어? 네,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를 되게 잘 푸는데 약간씩 누수되는 개념이 있지?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메꿔가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시험 볼 때? 1등급 맞는 데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개념을 막 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100분이 99, 100 이렇게 상위 100분위를 맞는 데는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기출에 나오는 선지들까지도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학만큼 많은 걸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영우입니다. 제가 이거 코트 한번 입었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 촬영하면서 맨날 똑같은 라운드 티고 그냥 블랙만 입잖아요. 큰 사이즈의 블랙만 입고 다녀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외로운 입시 생활에 수능 경제 선택하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아무래도 주변에 여러분 고3 같으면 한 학교에 막 두세 명, 세네 명 막 이렇게 공부 선택하는 과목인데 수능 경제러들에게 선배로서 또 좋은 결과도 얻었고 수능 경제 먼저 한 선배로서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우선 경제 선택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타임어택 같은 것도 심한 과목이고 1등급 자체도 많지가 않고 근데 사실 모든 과목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경제 같은 경우는 개념량이 다른 과목보다 확실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점수 유지하기가 되게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시면 표준 점수도 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다들 끝까지 경제 포기 안 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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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교과서적인...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은 표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 얻는 과목이다. 네. 네, 좋아요. 동우도 수능 경제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되게 교육적이지 못한 얘기인데 원래 인생은 그 리스크가 높으면 리스크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수능 경제가 다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좀 과감하게 한번 리스크를 져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최대한 더 많은 컨텐츠 좋은 강의 찍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이 친구들 잘 합쳐서 어떻게 도움 될 수 있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 이 외모가 좀 독특해요. 그 면도도 안 하고 날것 그대로가 저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선생이 싫어지면 공부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우리 이 시대의 아버님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쁘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영호 선생님 강의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먼저 저부터 얘기하자면 배가 매력적이에요, 배가.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니까요. 배가 아예 안 나온 것보단. 억지로 찾았습니다, 내가. 결국은 역동적이고 재밌다. 역동적이고 재밌다. 그쵸. 오케이. 자, 보통 강사님들이 약간 딱딱하고 기계적인 면이 많은데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약간 허당미 있는 부드러운 모습이 되게 약간 강의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저 인간적인 사람이긴 하죠.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 되게 친근하시고요. 그다음에 전 좀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 강의가 되게 컴팩트해요.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보시면서 아, 요것만 배워도 돼?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것만 배워도 수능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컴팩트함과 그다음에 이제 개념 강의 때부터 문제풀이 방식을 다져주시기 때문에 되게 수능 경제에 되게 실전적인 강의라고 저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PD도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네, 저도 한마디 하자면 사실 제가 그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그런 컨텐츠 제작이나 교재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컨텐츠들은 다 선생님 정성이 들어가 있다. 그 정성이 사실 선생님 강의 가장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이
공간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이제 마무리 질 거예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오케이. 예, 여러분 경제로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이거 한 번만 더. 서로 이제 배틀을 할 건데 이 친구가 예전에 한번 저한테 절대 응감이 있다고. 저도 절대 응감, 얘도 절대 응감이라 생각하고 너부터 쳐. 예, 지금 배틀입니다, 배틀. 솔 땡. 다시 한번. 네. 나 알겠어요. 미 플랫. 오, 미 플랫. 오케이, 오케이. 다시 쳐. 솔. 솔. 저는 사실 좀 봤거든 나는 지금. 보여주세요. 나 봤어. 나는 봤고요. 자. 미. 솔. 시. 도. 갑니다 이제. 10플랫 파 10플랫. 와우. 10플랫하고 레. 야 진짜네. 1대1. 배틀 마지막 배틀입니다. 아까 절대 응감 잠깐 확인하셨고요. 예, 오늘 손을 다쳐가지고 사실은 피아노치기 내기 악조건인데요. 여기 손. 박수 한번 쳐줘야지.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자 이제. 우리 연구실에 피아니스트 해볼게요. 오케이 굿.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이번엔 좀 차분한 곡으로. 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네. 마지막 곡입니다. 마무리 멘트 할 거니까 네. 수능 경제 화이팅! 수능 경제 화이팅! 피디님이 수능 경제 해줄 수 있어? 수능 경제 화이팅!